네, 저는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고 산도가 네, 좀 뜬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좀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좀 어, 있네요. 맞아요. 저도 신청 주셨을 때 굉장히 탄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안 높아요. 네, 그 영상과도 좀 자료가 많이 달라져서 네, 그리고 슬라이스가 나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클럽의 패스죠. 이게 아웃트윈으로 뭐 2.6도에서 뭐 3도 이상 조금 많은 경향이 있고 타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도는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한번 몇개더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자, 아웃트윈 3.9도. 자, 일단 첫 번째로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앞쪽에서 한번 봐주세요. 클럽의 페이스 면이 많이 열려 계세요.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으세요? 지금 이게 열렸어요. 이미 열렸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립도 너무 슬라이스 그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립에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클럽 페이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쪽에서 한번 봐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방법을 얘기해드리면 이걸 그냥 놓인 그대로 놓지 마시고 클럽 페이스를 여러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평평한 틈 있잖아요. 일직선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면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 그리고 공의 위치도 왼발 뒤꿈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체크해서 한번 서주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어드레스에서 네, 왼발 뒤꿈치 네, 스탠스 넓혀주고요. 자,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자, 상태에서 근데 지금 아주 열렸죠? 저 그렇죠. 그냥 넣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놓인 그대로 놓으시니까 우측으로 클럽이 확 열리는 거예요. 자, 클럽은 생각보다 조금 더 세워주시는 게 좋고, 왼손은, 자, 이렇게 한번 팔을 편안하게 늘어뜨려 볼게요. 자, 팔을 늘어뜨리니까 어때요? 팔이 안쪽으로 가죠? 근데 그 상태에서 클럽을 그냥 쥐어만 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쥐어 보세요. 어때요? 이게 내추럴 그립이에요. 그냥 뉴트럴이고. 저는 그럼 아까 좀 이렇게 위크하게. 위크하죠. 그러니까 클럽은 열어놓고, 슬라이스 그립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체크하실 때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팔을 이렇게 탁 늘어뜨려가지고, 그 상태에서 딱 잡아주시면, 그렇지. 안으로 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한번 볼을 쳐볼게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티 괜찮으세요? 조금 낮게 해드릴까요? 한 번만. 네. 자. 편안하게 어드레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아주 기본기에 좀 초점을 많이 둘 거예요. 현재 한번 데이터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면 이제 클럽 페이스는 오픈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1.1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웃인이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3.4도로 높습니다. 그러면 어드레스 파스처만 조금 더 바꿔볼까요? 네, 한번 준비 동작 해보세요. 자, 체크하실 때그 보통 우리 드라이버는 체중을 어디에 놓으라고 하죠? 오른쪽이 조금 그쵸? 근데 오른쪽에 안 두세요. 그래요? 오른쪽에 안 두세요. 저는 엄청 둔다고 누구에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좀 탄도가 뜨니까 아무래도 좀안 뜨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셀프로 혼자 체크하실 때 한번 놔보시겠어요? 뭐 그대로 계셔보시고 이 채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드라이버 스탠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요렇게 명치에다가 채를 놓고요. 자, 두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일직선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드레스 쭉 엉덩이 빼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이 끝이 꼬리처럼 나오죠? 턱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대로 계세요. 손은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좌측으로 조금만 엉덩이를 밀어볼게요. 그러면 이 스틱이 살짝 터치가 됩니다. 터치가 되나요? 많이 간 그죠? 느낌. 그리고 한번 어드레스 그대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동작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체중도 오른발에 있으니까 인사이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한번 어드레스 해보실게요. 자, 느낌 어떠세요? 그 오른쪽으로 좀 간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오른쪽에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현재 이제 엎어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립, 그 다음에 어드레스 파스처만 조금 더 바꿔주는 거죠. 네. 왼쪽 골반을 좌측으로 조금만 밀어준다. 네, 됐습니다. 이 정도 딱 좋습니다. 근데 꽤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한번 편하게 몇 개 쳐보겠습니다. 너무 불편하시긴 할 거예요. 끝까지 스윙 쭉 다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휘두르는 느낌이나 좋았어요 지금. 네, 다시 한번 더. 자, 엉덩이 빼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머리 오른팔 어떻게 하시게요? 네, 자, 릴렉스. 네, 릴렉스 하세요.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 하나 더. 그렇죠. 아, 좋아요. 굿샷.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사실 제가 그 신청해 주셨을 때 그 영상을 아주 인상 깊게 본 게 있었어요. 문제가. 네. 제가 뭐 어드레스는 이제 제가 지금 와서 본 거고. 네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어드레스도 중요하지만 올라갈 때 손을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죠. 네네. 한번 어드레스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드레스 잊지 마시고요. 손의 회전을 없앨 겁니다. 최대한. 자, 클럽 페이스가 지속적으로 그냥 볼을 바라본다라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자, 그대로 가서 백스윙을 할 거예요. 요렇게. 느낌이 좀 불편하시죠? 네. 근데 슬라이스가 나고 실제로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했을 때 우측으로 많이 갔던 이유는 안 그래도 처음에 아까 열어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클럽이 열려 있어요. 근데 돌려 또.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이대로 가면은 공이 열릴까요? 아니면 다칠까요? 열리죠. 열리죠. 네. 그래서 골프에서는 보상 동작이라고 해요. 시청자분들 보상 동작 아시나요? 네. 올라갈 때 열었으면 클럽을 닫고 싶겠죠. 어떻게 해요? 엎어치는 거야. 네. 그래서 엎어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엎어치는 거를 잡는 게 아니라 일단 좋은 그립, 좋은 이 첫 단추가 좋아야 이 두 번째 엎어치는 거를 교정할 수가 있어요.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클럽을 많이 열었으니까 어떻게든 닫아보겠다. 그래서 네네. 그립과 이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많이 닫아서 가는데 라는 느낌으로 가야지 결과론적으로는 엎어치는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어드레스. 살짝 오른팔 구부리고요. 자, 테이크어웨이 쭉. 네. 닫혀있다. 요렇게. 네, 이상하죠? 네. 자, 그리고 스윙 한번 해볼게요. 빈스윙 슉 넘어가시고. 그렇죠. 한 번 더 빈스윙 해보고 볼을 쳐볼게요. 아, 내 생각에는 조금 닫혀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오른팔 졌고요. 스톱. 그러니까 오른쪽 팔꿈치가 오른쪽 골반을 봐야 돼요. 요렇게. 요 앞이 우리가 정면을 바라본다라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가 막혀있죠. 네. 올라가다가 막혀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손을 많이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조금 만들어줘야 돼요. 탁탁탁탁. 그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대로 스윙. 그렇죠. 아, 좋아요. 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좋아야지 두 번째가 네, 좋아진다. 네. 자, 그러니까 스윙 도중에는 테이크어웨이만 신경 쓰면 돼요. 어차피 시작 전에 우리 그립, 어드레스는 이렇게 체크하고 가기 때문에 스윙 도중에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좋아요, 좋아. 자, 헤드가 닫혀서 올라간다.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닫혀서 가요. 네, 닫혀서 갑니다. 좋아요. 자, 이제 클럽 이 엎어치는 양이 줄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딱 두 가지를 봤었어요. 신청해 주셨을 때 그 올라갈 때 손 돌리는 거. 사실 전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네네. 그 백스윙 했을 때 그립을 혹시 이렇게 탑에서 놓치는 습관 아세요? 이게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제가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이걸 돌리기도 많이 돌리는데 올라갔을 때 이쪽을 놓으시더라고. 자,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게 있더라고요. 네. 놨다가 혹시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는 모르겠고 여기를 좀 덜 잡으려고는 최근에 좀 오른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지금 여기를 놔요. 여기를. 네, 지금 그래도 다행히 뭐 그립이 패이거나 그러진 않은데 제가 이제
이 티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따 따라하시면 좋은데요. 여기 위에 있죠? 네. 요 위에다가 이 끝만 살짝 걸쳐주는 거예요. 이 끝만.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이 끝에다가 막 깊이 넣으시면 절대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끝에만 살짝 걸쳐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아, 나는 이거 안 돌릴 거야. 페이스 계속 볼을 바라볼 거야 라는 느낌으로 백을 해줄 거예요. 그럼 바깥쪽의 느낌이긴 하겠지만 워낙 많이 돌리기 때문에 뭐 노멀하게 갈 겁니다. 네네. 자, 요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네. 떨어지죠? 네네. 떨어졌죠? 네,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혼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 끝에다가 살짝, 네, 요 위에다가. 네, 그러니까 12시 방의 정면 쪽이죠. 네네. 이 깊이 안쪽이 아닙니다. 한번, 네, 좋습니다. 살짝 끝 3분의 1만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자, 오른팔 접고요. 네, 저는 뒤에서 볼게요. 네, 올라갑니다. 오, 제가 예상한 대로 딱 됐어요. 맞죠? 어디 갔어요? 어디 갔지? 여기 바닥에 있습니다. 여기. 네, 이런 식으로 이걸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하니까 공도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이렇게 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거는 근육을 꽉 안 떨어지게 여기다 힘을 더 그렇죠. 주고 있어야 되는. 왼손에서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 어디예요? 왼손에서요? 왼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새끼요? 새끼. 그리고 새끼손가락. 네, 새끼손가락. 네.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이거 약지 중지. 이걸 라스트 핑거라고 하는데 네. 왼손은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네. 네. 여기 두 개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이 두 개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은 총 다섯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제일 중요한 손가락을 놓치세요. 그죠? 그러니까 릴리스도 전담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힘이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왼손에는 힘이 좀 들어가고 오른쪽에 힘이 빠져야 하는데 네. 왼손에는 힘이 빠지고 오른손에는 이렇게 좀 막혀있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몇 번만 더 해보고 네, 티는 네. 스윙 네, 아, 괜찮습니다. 자, 이게 이제 너무 예민한 것 같으면 조금 더 깊이 넣어볼게요. 한 반절까지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공을 한번 쳐볼게요. 반절까지 넣을게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게 너무 예민하게 자꾸 떨어진다 반절까지만 넣어볼게요. 네. 자, 하나 그대로 가고 스윙. 네, 힘들죠? 네. 네. 한번 공 놓고 쳐 보겠습니다. 아마 오버스윙이 되는 요인도 그립을 놨다 잡았다 하면서 지금 오버스윙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버스윙이 있다면 아, 혹시 내가 이거 그립을 좀 놓치진 않나?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자. 그대로 클럽 페이스가 볼 보면서 올라간다. 쭉. 고! 나이스. 굿. 좋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많이 불편하세요? 아마 힘이 좀 들어가실 네네. 거예요. 네. 여기를 되게 신경 쓰니까 또 맞아요. 이렇게 하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도 좀 뻣뻣하고 뭐 여기에 백스윙도 좀 뻣뻣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정상입니다. 단 왼쪽이죠. 왼쪽이 네. 좀 뻣뻣한 거죠. 자, 그 느낌 기억하고 이제 연습 스윙 한번 해보고 볼을 쳐볼게요. 엉덩이 빼고 쭉 빼세요. 그치. 오케이. 좋아요. 네, 좋아요. 자, 한번 도와드릴게요. 테이크어웨이 볼을 보면서 올라간다. 쭉, 나이스, 좋아요. 턴, 갑니다. 피니쉬, 가세요. 슈, 나이스. 한번 볼 쳐볼게요. 자, 오른쪽에 확실히 80% 정도의 체중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대로 갑니다. 하나, 스윙. 자, 굿, 괜찮아요. 네. 자, 혹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릴리스 아시죠? 네. 그럼 릴리스는 어떤 형태로 하시나요? 이제 하고 싶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이게 네. 안 되니까 좀 이렇게 가는 그대로 미신다. 네. 자, 한번 어드레스 해 볼게요. 자, 이게 아마 릴리스 패턴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조금 다르기는 해요. 왼손 말아잡고 그대로 가시고 한번 쭉 백스윙 가 볼게요. 자, 헤드가 볼을 보면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세요. 요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안 엎어 치려면 그 우리가 릴리스 하는 패턴은 그냥 엎어 버립니다. 이게 클럽을 닫아주는 그 이제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올라갔으면 이렇게 내려올 때 혹시 김밥 말아 보셨어요? 김밥 예, 말아 보진 않았다. 보신 적은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약간 그 왼손 새끼약지 중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말아 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말아주면서 자.
뒤에서 한번 돌아볼게요. 이렇게 갈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만 네 말아볼게요. 백. 자 가서 자 뒤에서 롤링을 살짝 말아보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스윙 끝까지.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헤드는 열어놓고 올라갈 때는 많이 돌았기 때문에 릴리스 패턴이 이 스윙의 패스라고 하죠. 궤도를 이용해서 엎어치는 거 릴리스예요. 엎어치는 릴리스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릴리스의 존재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탄도가 높았던 이유고. 그렇죠? 1번은 어드레스, 뭐 그립과 이런 파스처. 그리고 2번은 테이커웨이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자, 일단 다시 해볼게요. 편안하게. 네. 자, 어드레스, 클럽 스퀘어 좋고요. 자, 오른팔 살짝, 네, 밴딩 살짝. 네, 좋습니다. 자, 올라가고요. 그대로 롤링. 굿샷! 나이스! 굿!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클럽 패스 0.6. 네, 거의 근사치예요. 너무 좋습니다. 클럽 스피드도 지금 102마일로 엄청 높아요. 이제 엎어치는 게 없어요. 자, 이대로 느낌 아시겠어요? 네, 한 번 더 네, 믿어보겠습니다. 네. 네, 계속 한번 쳐보시죠. 네. 네. 자, 클럽 페이스 어드레스 좋고요. 자, 오른팔 긴장 10% 밴딩. 그대로 밀어서 롤. 조금만 쉴게요, 조금만. 너무 급해요. 번개 같았습니다. 네, 그래도 뭐 엎어치는 거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다시. 거리도 뭐, 네, 계속. 104마일 아주 좋고요. 자, 10%만 살짝 밴딩 주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페이스 볼 보면서 그대로 올라가고 롤링. 굿 템포 좋아요. 굿. 아, 좋습니다. 볼도 이제 정확하게 센터에 맞고 네, 엎어치는 양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자, 느낌은 좀 어떠세요? 지금 이 스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정타에 맞는 느낌을 많이 받고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좀 있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어드레스도 바뀌었고 또 올라갈 때 뭐 테이크어웨이도 바뀌었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무조건 순서대로 풀어야 돼요. 이게 막 갑자기 나 엎어친다, 뭐 나 슬라이스 난다고 해서 릴리스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왜 릴리스가 났냐? 그립, 페이스 스퀘어 이게 아주 기본이니까 네네. 이거 그다음에 올라가는 것 네,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한번 멋지게 한번 계속 쳐볼게요. 자, 리드미컬하게 오른팔 살짝 밴딩. 자, 갑니다. 볼 보면서 롤링. 롤링. 굿. 오! 나이스. 오, 패스 너무 좋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자, 이제 0.4. 패스. 페이스 1.2. 완벽합니다. 네. 완벽해요. 네, 공도 이제 되게 잘 맞았고요. 스피드도 좋고 너무 좋은데요. 이런 느낌. 그렇죠. 네. 연습은 좀 과장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어드레스는 수시로 이제 집에서 클럽 페이스를 한번 스퀘어를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아까 말했죠? 첫 단추 1순위 올라가는 과정, 그다음 릴리스 3순위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한번 내용을 토대로 스윙을 교정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아마 좀 많은 연습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